그치. 근데 이제 혜원이가 몇 학년? 그렇죠. 그러니까 단어도 이제 하는 게 혜원이한테, 혜원이가 파닉스도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 단어를 익히는 거 같이 해주면 이제 우리말 뜻을 보고 영어 소리가 기억나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도 하는 게 혜원이 생각은 어때? 예를 들어서 뭐 의자가 영어로 무엇인지 혹시 알아? 눈동자 흔들린다. 그런 것도 근데 익혀야 될까? 몰라도 될까? 익혀야, 그래야지 영어를 진짜 할수 있는 거잖아. 그치? 아침 인사할 때 뭐라 그래? Good morning 그러잖아. 그치? 그럼 morning의 뜻이 뭘것 같아? morning의 뜻이 아침이란 뜻이야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왜 싫어? 자. 그래서 잠시만요. 자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소리는 아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. 이거는 자,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문. 그렇죠?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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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그래서 M은 M. O는 네 가지 소리 뭐? 이지만 O는 우. 그렇지. 우. N은 네, 합쳐서 moon 됐네요. moon 오케이, 이거 달이란 뜻이야. 알겠습니까? 오케이, 소리 쓰는 법. moon 그렇죠. 이게 이걸 보고 달이라고 연결시키는 게 단어 공부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거꾸로 달 하면 moon이 생각나면서 moon을 쓸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단어야. 오케이, 소리 net. 하나, 셋, 하나. 그래서 N은 네, 이는 뭐 중에? 중에서 에 됐고 T는 T 합쳐서 net. 혹시 뜻도 알아? 그렇죠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net 별거 아니잖아. 그렇죠. 알고 있는 것도 있잖아.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. 그렇지? 오케이. 소리 net 쓰는 법. et 그렇죠. 소리가 뭐였더라? net 뜻은 뭐였더라? 그렇죠. 그래서 소리 ostrich. 오케이. 그래서 네 개, 두 개, 하나, 하나, 세 개. 어이구. 인사해야지. 그렇죠? 소리 하나. 같이 했던 건 이런 녀석이랑 이런 녀석도 있었어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o는 뭐 중에? o, a, 어 중에서 뭐 마음대로. 아. 그래. 아 해도 되고 오 해도 상관없어. 미국 사람들은 아, 영국 사람들은 오. 지들끼리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잡으면 돼. 그 다음에 S는 뭐 중에 S 중에서 S. 그 다음에 T는 항상 R도 착하네. R. 아이고 또 욕심쟁이 하나 나왔다. I는 뭐 중에 I, E, O 중에서 여기서는 E. 그렇지. 그래야지 요게 두개 합쳐서 무슨 소리를 내줄 수 있어? re re 얘는 어 소리는 힘이 없어서 금방 없어져 버려. re 그 다음에 ch는 뭐 내줘? 이제 알아. 너 ch는 항상 ch는 sh는 sh는 ph는 F하고 똑같은 소리. 그래서 CH는 뭐다?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아스트, 오스트, 아스트, 오스트. 얘는 reach. 보자, 들린 거 하나도 없는지. 이거 이제 10살짜리 할때 중간에 뭐 있어 줘야 돼. 됐습니까? 그리고 소녀라는 뜻이 사라져 버렸네. 전문적인. 그게 한 글자에 이렇게 돼 있는 게한 칸에 들어가야 돼. 10살짜리가 한 칸에 들어가야 돼. 그리고 나머지는 오. 앵글레이가 됐다. 앵글레이. 그다음에 오, 이너프도 잘 썼고. 오, 미니처 어려운데 잘 썼고. 그 다음에
도를도 어려운 에? 에헤이 도터인데 도덜 만들어놨다. 도터 할 때 TH가 들어가면 안 돼. 왜냐면 도덜가 아니고 father가 맞지. father, mother가 맞아. 그때는 TH 다 들어가. 근데 도를 할 땐 도덜가 아니고 도터야. 도터, 도를 TH가 들어가면 안 돼. 딸이랑 표현할 때는 도덜가 아니고 도터니까 도를. 그 다음에 에이? 인터넷 잘 쓰다가 왜 이래? 해리도 쓰는데 약점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극복했어.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쓰기 실력을 좀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오케이. 열심히 쓰기 연습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고요. 됐습니까? 자, 틀린 것들 몇 개 있습니다. 먼저 가져가서 아 이거 틀렸을 것 같다 먼저 봐. 됐어? 그리고 나서 가져가. 자, 아이고 회원이 잠깐 꿀 실례했습니다. 그래서 모여서 소리가 뭐다? Ostrich. Ostrich. 저? Ostrich. 뜻은 뭐죠? 이거 타조란 뜻이야. 테비 프린트 여기 있다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소리. Ostrich. 쓰는 방법은? O-S-T-R-I-C-H. 그렇죠. CH가 뭐가 된다? 됐습니까? 네. 아주 타조였고요.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는? No. Nose. 오케이. 됐습니까? 그래서 N은 항상? No. N. O는 뭐 중에? O, O, A, O. O, O, A, O 중에서 여기서는? O. O 됐어. O. O 된 이유는 S가 할 일 없지. 심심해서 네 이름 뭐야? 그랬더니 글자 이름이 뭐였더라? O. 그 다음에 S는 뭐 중에서? Z 중에서 Z가 됐어요.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? No. Nose. 됐습니까? 코란 뜻이지. Nose. 어. 그렇지? 들어봤죠? Nose. 오케이. 그래서 소리? No. Nose. 쓰는 법? N-O-S-E. 그렇죠. S가 가진 두 가지 소리는 뭐다? Z. 그렇지. 아주 발음 잘했어. 오케이. 계속해서 소리는? Pig. Pig. 하나, 셋, 둘. P는? P. 어우, 발음 좋고. I는? I, E. I, E. 어 중에서? E. E. G는? G. G. G 중에서? G. G. 그래서 모여서? Pi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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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 소리? Pig. Pig. 쓰는 법? P-I-G. 그렇지. Pig. 뜻은 뭐죠? 돼지. 그렇지. 그리고 하는 게 이제 단어야. 어? Pig. 보카라고 하는 거야. 별거 아니잖아. 네. 그렇죠. 별거 아니잖아. 근데 좀 어려운 녀석 나타났다. 뭐였어? 내 소리는? 어? Octopus. 그렇지. Octopus. 오케이. Octopus로 우리가 떠나보자. 둘, 하나, 넷. 하나, 셋, 둘. 됐습니까? 문어한테 떠나요? 그렇지. 문어야 이게. Octopus. 오케이. 아까 ostrich 나왔잖아. 타조. 자, 그래서 O는 여기에 얘는 힘센 소리야. 그러면 얘는 힘 빠질 거야. 틀림없이. 됐습니까? 네. 자,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? O, A, O. 얘가 힘 빠진 소리, 나머지는 힘센 소리들. 내 이름을 불러줘. 대표 소리. 1번, 대표 소리. 2번 중에서 A. O 해도 상관없어. 미국 애들은 A, 영국 애들은 O. C는 뭐 중에? 그렇지. SK 중에서 K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AK. AK. OK. AK. T는 오, 오는 뭐 중에서? 오, 오. 오는 뭐 중에서? 오, 오, 아. 중에서 힘 빠졌으니까? 어. 어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? 악터. 악터. P는 항상? P. U는 뭐 중에서? U, 우, 어. U, 우, 어. 중에서? 또 힘 빠져가지고? 어. 어. 그렇지. S는 뭐 중에서? Z 중에서? 그래서 이 친구 모여서 내는 소리가
octopus. 그래서 octopus. octopus. 됐습니까? octo 하면은 팔이란 뜻이야, 팔. pus 하면 발. 그래서 문어 다리가 몇 개야? 여덟 개요. octopus. 됐습니까? 오케이, 좀 어렵지만 준비됐나요? 오케이, 가볼까요? 그래서 소리? octopus. 쓰는 방법은? O C T O P 그리고 U U 그렇죠. S 모여서 내는 소리가 뭐다? Octopus. Octopus. 뭐야? Octopus. 잠깐만 언니 거 잠깐만 보고. 그다음에 우리 해리가 걸 스펠링 익혀야 되겠구나. 그다음에 앵글리는 앵글리로 잘 고쳤네. 그다음에 미니츠 미니 인터넷을 잘 고쳤었나? 아닌데 그러면 다 틀린 게 하나 더 있는데 I can'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에서 선생님이 하나 두 개였는데 하나로 체크했나 보다. spend 이렇게 되겠어. 그다음에 도어를 잘 썼고 인터넷 잘 고쳤었고 얘는 이렇게 됐고 그렇지 빌리브 잘 고쳤었어요. 자 그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마이너스가 있는 거 있지 얘들은 뜻 한 번 쓰고 문장 세 번 쓰면 돼. 이제 답 보고 고쳐보세요. 오케이 잘했어요. 지금 고쳐요? 예 지금 고치고 선생님이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 그 다음 혜은이 혜원이 이 녀석 소리는? 밀크죠. 밀크.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, 하나 됐습니까? 응. 그래서 M은? M, I는 뭐 중에서? I, E, O 중에서? E E, L은 항상? E O K는 항상? K 그래서 모여서? Mi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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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래서 소리? Milk Milk 쓰는 방법은? M, I, L 그리고 K 그렇지, C 할 뻔했다, 그렇지 있습니까? Milk. 자 계속해서 pen. 하나 셋 하나. P는 P. E는 뭐 중에? E, L, O. 중에서 E, L. 그렇지. N은 항상 L. 모여서 pen. pen. 오케이 소리. pen. 쓰는 법. P, E, N. 그렇죠. 소리가 뭐다 그래서 pen. pen. 오케이 오늘 쓴 친 시험도 와 오스트리치나 옵터퍼스 같이 어려운 녀석도 모두 다 맞았네요. 또 퍼펙트를 기록하셨습니다. 언니한테 자랑하지 마시고요. 됐습니까? 엄마한테 자랑하세요. 됐습니까? 수고했습니다. 네.